정교하게 일단 공을 맞춰야죠. 잘 내려옵니다. 앞돌리기 들어가요. 점수 2점 차. 다음 공 아주 제대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놓여져 있는 이 공도 계속 흐름을 탈수 있는 배치입니다. 예. 흰 공을 어디다 세우는지 한번 볼까요? 득점은 거의 뭐될 거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문제 없죠. 네. 앞섰던 배치와 좀 흡사한 길이었습니다. 좀더 정밀한 그런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선이 굵은 그런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데요. 흰 공이 원, 투, 쓰리 맞고 코너까지 계속 굴러가면은 가장 좋은 그림이 이제 연결이 되죠. 예. 아우, 지금 제대로 나왔죠. 그러네요. 다시 뒤돌리기고요. 파란 공도 대회전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파란 공이 대회전이 되면서 또 포지션 존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야, 5대5 동점 만들었습니다. 연결은 이렇게 시키는 것이다. 포지션 플레이의 정석의 한 단면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에이스들이 첫 세트부터 복식으로 출전을 해서 확실히 재기량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이따가 또두 선수가 3세트의 단식 경기로 또 한번 만나잖아요. 네, 사파타 선수, 산체 선수가 3세트가 재미없어요. 예. 블루엔젤스하고만 하면은 안 풀립니다. 예. 옆돌리기로. 약간 큐의 뒷부분을 들어서 각도를 더 아.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좀 바로 저는 게 이제 샷의 요령이거든요. 예. 역전에 성공하는 SY 바자르. 백스핀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큐의 각도죠. 저 샷은 저도 가서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뒤를 세워서 스트로크 하는 그 아이디어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더 얇게 치면서도 내공의 각을 만드는 데는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지금 느껴집니다. 뒤돌리기, 앞돌리기 다 있죠? 하, 역시 지금은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게 바로 산체스 선수의 고집이죠. 와. 그리고 또 연결이 돼요. 하이런으로 맞받아칩니다. 여기서 불확실한 뒤돌리기를 가지 않고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는 앞돌리기 쪽으로 갔다.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좀 아슬아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힘을 완벽하게 빼고 큐의 무게만 노란 공에 실어줬어요. 그러면서 그 두껍게 맞았지만 길게 뻗어 내려오는 최상의 어떤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두 점짜리 포쿠션 공략이 지금 자연스럽죠. 아, 쓰리로 가네요. 아, 멋집니다. 와. 여기서 3와 4, 4는 조금 더 힘을 덜 들여서 갈수 있는 코스긴 하지만 지금 산체스 선수 3로 가는 게난더 확실해. 이걸 보여줍니다. 스핀이 살아 있었어요. 수준 높은 그런 득점 퍼레이드를 예. 하고 있습니다. 난도 높은 샷들을 연달아서 성공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굳이 뒤돌리기 안할 수도 있죠. 하, 여기서 바로 이게 클라스입니다. 10대 5 세트포인트. 뒤돌리기보다 앞돌리기가 좋은 이유. 그거는 어느 정도 좀 단계에 올라가야지 이제 알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야, 이번 10점을 모두 다 책임지고 있는 산체스. 박인수 선수는 멋쩍게 좀 웃어 보이는 모습이 네. 잠시 나왔는데요. 오늘도 또뭐 어김없이 일단 SY 바자르는 잘 풀려나가는데요. 예. 아, 이 상대 전적이 참 무시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특정 팀하고 하면 왠지 우리가 전력상 뭐 평균 득점도 높은 것 같고 더날것 같은데 안 풀리는 그런 상대성이라는 게 있죠. 예, 그게 그 사람마다 느끼는 느낌적인 느낌이란 거잖아요. 네. 아, 여기서 장장 단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 네. 마무리까지. 좋아요. 네. 혼자서 11득점 전부 다 책임지면서 3이닝 만에 1세트를 끝내버리는 산체스. 사파타 선수가 좋은 출발을 했지만
일단 산체스 선수가 2점을 받아쳤어요. 예. 받아친 게 중요하거든요. 엄상비 선수가 놓치고 박인 선수도 놓쳤는데 아, 사파타 선수가 산체스 선수가 3이닝에 보여준 그 교과서적인 그런 포지션 플레이 아주 뭐 다시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멋있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도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SY 바자르 1세트였고요.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기분 좋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